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예산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는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관내 회전 교차로는 20곳으로 늘었습니다. 예산군이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재난 취약 지역 예찰 활동 등을 강화합니다. 예산 지역 상수도 수질과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2020년 수돗물 품질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예산군이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해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역의 회전 교차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전 교차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8곳에 회전 교차로가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산군 예산읍 인근에 설치된 회전 교차로입니다. 속도를 늦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들이 순서대로 하나둘 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과속하는 차량도 없고 회전 교차로 방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로 진입하는 차량도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차량은 서행으로 진입하여야 하며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안에서는 차선을 유지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고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또한 회전 교차로 진출입 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 곳이었던 예산군 내 회전 교차로가 2021년 현재 20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8곳에 회전 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전 교차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지난 10년간 회전 교차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20곳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령 교차로, 구마 사거리, 외라 사거리 등 8곳에 대해 회전 교차로 설계 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에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자료에 따르면 회전 교차로 설치 시 교통사고는 24%, 사망자는 76%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 예산군은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차로 내 계절별 화단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 군은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재난 취약 지역 예찰 활동을 진행하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주민을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해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합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개선 복구는 70% 이상 진행됐습니다. 예산 지역 상수도 수질과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2020년 수돗물 품질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질 검사 결과와 수돗물 생산 과정, 수돗물 음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상수도 원수 수질은 예산 상수원의 경우 좋음, 덕산 상수원은 보통 등급이며, 정수장과 수도꼭지 수질 검사에서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간된 보고서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기 위해 농촌의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각 기관과 단체에서 200여 명이 참여해 13개 농가에서 사과와 배 적과와 토마토 수확 등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예산군은 하반기에도 농촌 일손 돕기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예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